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5월 9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전설의 맛, 전설의 맛집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에 위치한 34년 전통 한우 육회 맛국수와 한우 사골 우거지탕으로 유명한 조간의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횡성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집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산속 깊은 곳, 숲과 푸른 들판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식당인데요. 이 지역 특산물과 숙련된 요리 기술이 만나 탄생한 다양한 음식들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집입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인증 100년 가게로 선정된 집이기도 합니다. 한우 육회 맛국수는 한우의 신선한 육회와 시원한 맛국수와 결합된 음식인데요. 신선한 육회가 푸짐하게 들어간 맛국수는 산뜻한 면발과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져서 강원도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한우 육회 맛국수는 쓱쓱 비벼서 별 양념 없이 먹어도 개운하고 맛있는 맛인데요. 육회가 있어서 그런지 일반 맛국수보다 먹고 나면 훨씬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듭니다. 이 집 주인장, 조선의 주인장에 이어서 딸과 사위가 대를 잇기 위해 8년 전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툭불 우둔살을 쓰는데요. 주인장은 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국수 반죽의 비법은 메밀가루에 작두콩 우린 물을 넣는 겁니다. 차로 우려 마시는 작두콩 물이 들어가 메밀 향도 진해지고 또 손님 건강을 위해서 넣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와 작두콩이 찬 성질을 가진 메밀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막국수 양념장에는 과일을 숙성해서 만드는데 설탕의 단맛보다는 과일, 과즙의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과, 배, 키, 오렌지 이 네 가지 종합 과일 세트라고 하는데요. 주인장은 이 4종 과일 세트가 들어가서 텁텁한 맛은 줄이고 새콤달콤한 맛은 올려준다고 합니다. 설탕을 줄이고자 하나둘씩 넣다 보니까 이렇게 과일 종합 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일 4종과 잡내를 잡아줄 마늘 생강을 넣고 곱게 갈아준 뒤에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를 넣어 칼칼함을 살려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를 갈아서 넣어 칼칼한 맛은 올려주고 또 위장 보호용으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성을 시켜서 고춧가루의 풋내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설의 특제 양념인데 매콤하게 익은 뒤에도 속이 편한 전설의 한우 육회 맛국수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우가 듬뿍 들어간 한우 우거지탕은 맛국수 찬 음식만 하다 보니까 따뜻한 음식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 우거지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갈이 배추를 듬뿍 넣고 한우 사골로 우린 진한 국물에 빨간 양념을 넣고 휘휘 저어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팔팔 끓여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뚝배기에 콩나물과 한우를 듬뿍 올리고 사골과 양념에 초벌한 이 우거지도 듬뿍 올립니다. 그리고 국물을 부어준 뒤에 파를 올려주면 한우 우거지탕이 완성이 됩니다. 따뜻한 우거지탕에 밥 한 공기 말아서 먹게 되면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 속풀이에 최고라고 합니다. 한번 먹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전설의 음식 한우 육회 맛국수와 한우 우거지탕입니다. KBS 생생정보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한우 육회 맛국수와 한우 우거지탕으로 유명한 초간의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